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자기 방탄을 위해서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이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장동 변호사, 자 대장동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검찰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출신들, 자, 이 검사직 고위직에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앞에 서서, 자, 이 전면에 서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평생 밥을 먹은 그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자,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재명을 위해서 딸랑딸랑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자, 저 사람들이 과거에 검찰 간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김병주가 군 4개, 별 4개 출신으로서, 자, 이재명 앞에 딸랑딸랑 하면서 대한민국의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고 군 내부의 주소차, 자 부끄럽다, 사관학교 출신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똑같은 형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딱 꼬집었습니다. 검찰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사람, 바로 이성윤과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자 이 세 사람은 고검장 출신의 검사장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3명의 검사장. 자, 이들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았는데, 그러나 검사 내부에서도 쳐도, 자, 이들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자, 검찰을 마치 악마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검사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뭐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악당들, 범죄자들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데, 자, 이들이 지금 검찰을 말하자면 검수 완박 시즌 2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세력들. 자, 이성윤도 박균택 양부담 이 세 사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성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기본적으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동안 이 문재인의 경희대학교 후배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한때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까미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이 물러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성윤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비서관들도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성윤은 거기 지난번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 비서관 했던 자 최모 씨, 이 사람을 비서관으로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최재경이라고 하는 가짜 인터뷰를 최재경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터뷰해놓고 최재경이 인터뷰한 것처럼 해서, 자 이 최재경과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이 대장동 박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봐줬다 하는 식으로, 자 이런 인터뷰를 했던 인물도 여기 채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성윤 이 의원실에는 이런 범죄 의혹자들이 이성윤을 포함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성윤도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입 금지, 출국 금지, 입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여기에 지금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못 나올 텐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성윤 같은 경우는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주지검은 지금 문재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공, 말하자면은 실세시켜준 문재인을 충성하고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 검찰 수사권 남용, 검찰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팻말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성윤은 자기가 평생 밥 먹고 살은 이 검찰 조직을 문 닫아라. 자, 이재명 하나 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2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논두렁 시계 2탄. 자, 논두렁 시대의 2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은 바로 논두렁 시계. 그것이 비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핵심은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문재인이 실토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수사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수사하지 말라고 자기도 선배들하고 또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극단적인 방법, 지금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자기 조직을 폄훼하기 위해서 자, 울산 지금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과거에 울산지검 시절에 거기서 자 변을 보고 벽에다가 변을 발랐다. 자 요걸 가지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이자가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등을 했을 때 검찰국장도 하고 핵심 요직을 거쳤는데 문재인 시절에 자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들린다 카더라 하면서 이게 검사가 벽에다가 회식하고 하는데 변을 발랐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요거 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고 올렸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성윤. 자 이러니 이런 자들이 검찰 앞에 들어서서 딸랑딸랑하고 과거에 공수처의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수처장의 승용차를 타고 황제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성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검찰을 공격하고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박균택 지금 이성윤은 그동안에 이 채널A 사건도 유명합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이동재 이 채널A 기자를 엮어가지고 검언 유착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채널A 기자는 무죄가 되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동안 기소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 이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1년 반 넘게 했다가 기소도 못했 그러나 놓고 나중에 본인이 윤석열 대, 그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켜 놓고 일을 했다가 기소도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자기 조직에 그 말하자면은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박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균택도 지금 계속해서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 이자도 과거에 이재명 변호 한번 해주고 나서 바로 배지를 다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도 박균택은 지금 변호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 지역의 언론 언론의 대표를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겐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그런 기사를 썼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회계 책임자도 초과 지출 해가지고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균택도 지금 배지가 달아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박균택.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 직원을 지금 체소돼 있고 자 그러니까 이자도 기소가 돼서 곧 배지가 달아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앞에 짱 써가지고 검찰을 없애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을 마구 지금 저격하고 있으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일말의 애착도 없는 사람이다. 양분함도 지금 이 그 이재명의 이 그 법률 대책 단정을 했던 자인데 이자도 대구에 이 도박 뭐 거기 관련해서 도박 센터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거기 도박증을 개설하고 이런 사람들을 변호를 해줬다가 나중에 영장이 청구됐던 인물입니다. 그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변호인 돈을 받았다 변호사비도 받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사건을 무마해주려고 받은 것 아닌가? 이 검찰이 두 차례 걸쳐서 양분함에 대해서 이 영장 신청했지만 나중에 혐의가 없음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양분함도 이런 의혹이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이성윤 박균택 양분함 전부 다 문제적 인물들이다. 문제적 그런데 이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양분함도 재산이 83억 원 자 이 그 고검장 퇴임할 때 63억 원 오로 퇴임했다고 하는데 2, 3년 사이에 변호사를 해가지고 자 20억이 더 늘어났다. 그걸 83억. 자 이 신고한 재산이 83억이라고 하면은 실제 재산은 훨씬 많다는 걸 우리 국민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재명 밑에 붙어가지고 자리 하나 얻으려고 딸랑딸랑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 세 명을 딱 꼬집어가지고 자 검찰 조직 내부를 그야말로 욕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주변에 뭐 변호사, 검사 출신 그리고 대학 교수, 뭐 기관장 자 이 그리고 이 장관급 기관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붙어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전현희 같은 사람은 이 국가권익위원장 자리 있다가 이게 와가지고는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보고 살인자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고발돼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리를 준다고 하면은 여기 가서 충성하고 저기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현주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양심을 팔아가지고 범죄자를 옹호해주는 그거나 특히나 이 범죄 검찰 그 범죄자를 잡는 검찰 조직에 있어서 이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난 뒤에 야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자리가 좋고 출세가 좋지만 양심에 가책받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